석유화학 업계가 극심한 업황침체에 시달립니다. 일부 화학 제품은 만들수록 적자라 원료를 수입 가공해 되파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채산성이 워낙 낮다 보니 프로필렌을 직접 만드는 것보다 수입해 쓰는 게더 나은 형편이라며 원료를 수입 가공해 유도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업계는 6월까지 탄력 관세 면제가 종료되는 상황이라 정부의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에틸렌 원료인 납타 기본 관세는 0%이며 한때 탄력 관세가 0.5%로 올랐다가 작년부터 0%로 내렸습니다. 수출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취지입니다. 관세를 검토하는 세제 당국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선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